길이하고 꼬리 길이하고 똑같아요. 아, 1:1. 와,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어? 상어보다 더 신기한 게 있나요? 개복치. 아, 개복치요? 이거 진짜 생선 맞아요? 고래도 아닌 게 어떻게 이렇게 커요? 근데 이게 아직 새끼랍니다. 다 자랐을 땐 4m에 1톤이나 나간다니, 우와, 보면 볼수록 놀라운데요. 예로부터 포항에서는 집안 대소사에 빠지지 않는다는 개복치. 일반 생선을 송사리로 만들어버리는 육중함, 진짜 대단합니다. 맛있어요. 예, 포항뿐입니다. 포항 명물 개복치 잘 보고 갑니다. 짭조름한 바다 향기를 따라가니 바다에서 막 돌아온 해녀가 보입니다. 물질 끝나서 한참 허기지시겠어요. 보신탕. 보신탕이요?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이것 보신탕의 정체 뭐죠?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보기만 해도 추운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는 소머리 곰탕이었네요. 그런데 어시장 옆에 곰탕 골목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고 이게 그래, 곰탕 배 사람들이 많이 먹었지. 죽을 때 뜨거뜨거, 날 먹고 뜨거뜨거, 날 먹고 그래. 거친 바다와 싸우고 난 후 어부들이 육지에서 맛보는 꿀맛 같은 첫끼. 그렇게 소머리 곰탕 골목이 생긴 지가 벌써 60여 년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소머리 곰탕의 소박하면서도 뚝심 깊은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나이 가슴이 뜨겁다 한들 이 소머리 곰탕만 할까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 먹으면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겠습니다. 춥지, 이때까지. 도시되면 금방 나오가 아주 녹아라 있고 밥 먹고 점심시간도 넘고 뭐 배가 고파가 안 되고 사람이 첫째 힘말아지니까. 그래서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 보양식으로 불리는 소머리 곰탕. 여기에 오랜 세월 함께한 소머리 수육은 사람들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며 사랑받아왔습니다. 요즘같이 찬바람 불 때 먹으면 오약 부럽지 않는다는데 어떠세요? 맛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온 해녀들에게 따뜻한 곰탕은 음식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겠죠? 근데 지금 뭐 하세요? 토를 갖다 놨다? 배틀 토. 네. 넣었다가 뱉었다가 한다고. 아, 네. 불에 올려버리면 고기가 찐득찐득하고 진액이 나와서 맛이 없어요. 이렇게 토름을 하면 고기가 조금 제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지. 네, 이렇게 토렴하는 횟수가 20번이라고 하니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런데 저기 저 노란 건 뭐죠? 노른자예요? 우리 계란 유찬. 우리 신만, 전국의 우리 신만 계란. 아니, 순두부찌개도 아니고 곰탕에 웬 달걀이에요? 그 먹거리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영양도 보충하면서 국맛도 맛있고 구수하고, 그래서 그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에다가 그게 전통이 돼버리니까 지금 손님들은 다 이어달라 하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던 시절, 달걀 하나에 담긴 주인장의 정은 주린배를 달래주기에 충분했답니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소머리 곰탕, 깊은 세월의 맛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깍두기가 빠질 수 없겠죠? 뱃속까지 뜨끈해지겠는데요. 감기 기운도 뚝 떨어지고요. 저 맛은 어떠세요? 저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던데. 많이 먹었어요. 야, 꼬마야. 곰탕 맛 좀 아는구나. 너무 많이. 소머리 곰탕 골목 말고 구경할 곳이 또 없나 궁금한데요. 또 없어요? 토요일 이럴 날이면 여기 들어가면 대구석을 각지에서 사려면서 막
말도 뭐니. 이 항상 또 이래 돌아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동군 내항으로 내가 되면은 진짜 물의 도시장 포항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처럼 아마 그렇게 되면 될 겁니다. 네? 물의 도시 나폴리? 어떡해요?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의